제 약국에서 코로나19 항원 자가 검사 진단이랑 키트를 샀어요. 자, 그렇게 되겠고요. 이걸 왜 샀냐면 행사를 가는데요. 코로나 검사 이거를 한 거를 확인한 걸 가져오래요. 근데 보건소 가니까 하루에서 하루 반. 그래서 어저께 갑자기 연락을 받았거든요. 근데 내일 가야 되는데 시간이 저녁에 받아서 개봉해봤어요. 이렇게 개봉해봤더니 들어있는 게 사용설명서, 그다음에 코로나19 키트 있어요. 기계 같아요. 한 봉지에 두번할수 있는 게 들어있어요. 2인 할수 있는 거. 같은 거두 개. 검사지 두 개. 네. 문제는, 자, 이코 속에,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속에, 여기 두 개. 그 다음에, 근데 버리는 거, 담아서. 이제 설명서 봐야 되겠죠? 순서를. 설명서에 쭉써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제품 사용 설명만 보면 되겠네요. 이것도 굉장히 많네요. 자, 사용으로 볼게요. 일단은 손을 깨끗이 씻고요. 자, 1번은 손을 씻는다. 2번은 검사 전 구성품을 확인한다. 네. 1번이 이게 검사 디바이스입니다. 이거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가 검사통. 이게 검사통입니다. 세 번째가 요 커트. 자, 두 개씩 있으니까 우선 하나씩만 쓰고 세개 남겨놓습니다. 자, 검사용 디바이스 봉투 뒷면에 인쇄된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보면 뒤에 유효기간. 자, 여기 써있네요. 202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2023년까지. 2023년 4월 26일. 그러니까 2021년 4월 27일부터 2023년 4월 26일까지가 여기 유효기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유효기간 확인했고요. 다음에. 용액통. 이걸 뜯고요. 용액통 뚜껑을 또 꺼벗깁니다. 그다음에 패키지 용액을 꽂은 용액 패키지 용액통 꽂을 곳에 용액통을 꽂아주세요. 그다음에 멸균 면봉 면봉을 꺼내가지고 자 양쪽 콧구멍의 약 1.5cm까지 넣고. 뭐 1.5cm지만 별로 힘든 건 아니네요. 1.5cm까지 넣고 10회 정도 이렇게 해줍니다. 왼쪽 오른쪽 두 번. 자, 그래가지고 콧구멍 속에 꺼낸 면봉 용액통에 10회 이상 젖어주네요. 가지고 노즐을 뚜껑을 닫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검사 부위에 한 방울 떨어뜨리는데요. 자, 15분이면 이 검사가 끝나네요.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선이 이렇게 C처럼 되어 있으면 여기 첫 번째 이거는 걸리지 않았다. 네. 자, 2번은 가능성이 있다. 걸릴 가능성. 자, 3번은 무효. 검사 잘못된 거야, 이게. 실패한 거. 여기에서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 일단은 한번 개봉해 볼게요. 자,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기계 검사 기계. 자, 여기에다가 검사 용액을 떨어뜨리고요. 여기 이제 줄이 있잖아요. 줄 가지고 걸렸다 안 걸렸다 이게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개봉합니다. 이게 검사용 노즐 캡입니다. 용액통 노즐 캡.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렇게 두 개. 방습제가 들어있는데요. 방습제. 자, 노란하고 초록이 있습니다. 자, 이게 노란색이, 알맹이가 노란색이, 지금 노란색이거든요. 이럴 때는 사용 가능한 거고, 초록색일 때는 이게 무효. 네, 오래돼서 못 쓰는 겁니다. 자, 방습제 들어있고요. 자, 이제는. 자, 이 속에 용액이 들어있어요. 용액. 자, 용액통. 자, 보이시죠? 자, 코스월업이어서 이 속에 담궈놓는 겁니다. 자, 자, 이것도 개봉할게요. 이거를 자 검사 시작해 볼게요. 저 코로나 검사 먼저 해봤거든요. 보건소에서 친구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해봤는데요. 저는 그때 뭐 걸리진 않았지만 자가격리 12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보건소는 너무 긴 거로 기피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거는 코 여기서 1.5cm 자 요만큼 정도만 넣고 코를 이렇게 흡입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힘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병원 거는 너무 힘들었는데 자 왼쪽 10번 오른쪽 10번 이렇게 하면 되네요. 자 해볼게요. 자
정도 넣고 맞습니다. 자, 딱 잡으니까 1.5가 들어가죠, 이 정도. 아우, 힘듭니다, 이것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자 이거를 뜯습니다. 자, 이걸 뜯고요. 자, 이거를 넣고요. 10회 정도 하나둘 흔들어집니다. 자, 회 붙은 거 갖다가 자. 자, 이렇게 다 붙여서요. 알겠습니다. 이걸 하고 자 이렇게 뚜껑을 자 자, 이렇게 닫아둡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닫아두고요. 자, 여기, 자, 닫고요. 자, 여기 키트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여기 키트, 이 부분에다가 네 방울 떨어뜨립니다. 저는 자 저렇게 떨어뜨리고 15분을 기다리면 됩니다. 자, 15분 동안 기다렸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제가 보건소 가서 하는 거는 고통스럽고 진짜 막 너무 힘들었거든요. 간단하고 이게 근데 이 90% 이상 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비상으로 비상시 쓸수 있게끔 확인 검사해 볼수 있게끔 사다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자 지금부터 15분 자 지금 몇 시인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0시 반 오전 10시 반이니까 네, 40 지금 1분 지났으니까 40분 42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저 코로나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키트가 설명서가 참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으니까 누구나 근데 조금 불편한 건 자, 글씨가 너무 작네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이런 건 그냥 굳이 필요 없는 거 하지 말고 사용 설명서만 좀 크게 해줬으면 어르신들도 보기 좋고 좋을 텐데 그림만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불편하네요. 여기 보시면 이거 사용법에는 글씨가 커요. 이거는 그나마 보기 좋은데 이 뒷면에 뭐 제품 구성 사용 방법 결과 판정 사용 시 주의사항 이런 것들은 너무 글씨가 작아요. 보기 힘든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냥 중점만 해서 뽑아놓으면 좋을 텐데
너무 이렇게 이거 누가 보겠어요? 나부터도 안 보는데. 예, 여기 저는 그냥 요거 순서하고요. 그것만 보고 했어요. 이쪽만 보고. 예. 자, 15분간 기다려 보겠습니다. 15분까지도 안 가고요. 지금 보니까 자 이렇게 C에 한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C에 네. 붙자마자 그럼 결국에는 C에 나타난 경우는 정상입니다. 근데 15분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중간에 한 줄이 더 나갈지 모르겠지만. 자, 원래는, 자, 이게,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에, 자, 줄이 없잖아요. 그죠? 줄이 없는데, 제가 검사해보니까 지금, 복구 잠깐 기다렸는데, 이렇게 한 줄 나타났어요. 한 줄. 여기 C에 한 줄이 예. 그래도 15분을 기다려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한 통에 두 사람 할 게 있으니까 두 사람 할 거 두 사람 할 건데 저는 우리 동네 약국에서는 15,000원이던데 지금 이 동네가 떨어져서 내일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딴 데 갔더니 거긴 16,000원이었어요 이게. 코로나19 항원 자가 진단, 비강 검사해가지고 15분 결과 판독이라고 써있어요. 자. 좀 약간 의심스러우면 병원 굳이 안 가도 저 집에서,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검사사가 줄 서지 말고. 요거, 자, 이게 약국 전용이라고 써있죠. 약국 전용. 예. 자, 여기. 자, 코로나19. 자, 약국 전용입니다, 이거. 이것도 의료기기로 나왔네요, 의료기기. 자, 의료기기. 예, 나와있고요. 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자. 이제, 일단은, 제발 두 줄이 안 나오길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야. 자, 전 지금. 자, 한 줄로 변해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자, 5분 경과했어요. 그래도 10분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15분 경과니까. 자. 간단한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제 사용한 거는요. 자, 여기 봉투. 맞지? 여기 1번 봉투 있습니다. 일단은, 코에 썼던 거, 이거 집어넣고요. 나머지는, 일단은 여기 사용한 거는 전부 다 이 속에 담아서 버리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내일 이 행사지에 요거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검사 결과. 그래서 저는 검사 결과를 가져가야 되니까 저는 아마 요거를 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예, 이상 없다고. 예. 자, 근데 10분도 지루하네요. 이제 9분 남았네요. 자, 9분 동안 기다려 볼게요.
어쨌든 결과를 봐야 되니까. 자, 여러분도 약간 열이 난다거나 의심스러우면 집에서 고민하지 말고, 본인은 그런 증상일 때는 약국에 가지 마시고요. 주변이나 가족분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사다가 내가 의심스러우면 이거 사다가 문 앞에 놔줘. 그럼 내가 가지고 들고 와서 식구들하고 접촉을 하지 말고 검사를 하고, 15분이면 되니까 검사를 하고 여기 이제 한 줄에 나왔다 그런 건 안심하고 그냥 들어도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코로나 걸렸어, 예를 들어서요, 걸렸는데 식구들하고 대화하면서 야 이거 좀 사다 줄래, 뭐 코로나 이거 검사진 사다 줄래, 약국 가서 얘기하다 보면, 보통 집에서 마스크 잘 안 쓰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제 이 대화하다가 호흡기에서 전달될 거고, 그러니까 전화나 아니면 이제 문을 닫고서 자 내가 이상이 있으니까 자 약국 가서 이거 좀 사다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 사다 주면 또 직접 받지 말고 문 앞에 놓으면 내가 가져가 쓸게 그러고 저 떨어져 그러고 문 앞에서 딱 마스크 쓰고 나가서 가지고 들어와서 혼자 자가 검사 딱 15분만 하면은 내가 걸린 거 의심할 필요도 없고 가족들한테 이 부담 줄 것도 없고 15분 후면 딱 나오니까 아 괜찮구나 하고 일상생활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걸렸으면 바로 병원 보건소로 가야 되겠죠, 다시.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친구가 식사하거나 밥 먹자고 나오라 해서 식당에 잠깐 갔는데 저는 그때 밥을 먹은 상태였어요. 친구 둘이 밥을 먹는데 제가 가서 같이 가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 코로나 걸렸던 거예요. 그 다음 날, 3일 뒤에 코로나 걸렸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보건소 가서 검사를 하고 11일간 집에서, 지금 요 공간이에요. 요 공간에서 컴퓨터만 하고, 음악 작업도 하고, 그러면서 밖에 안 나갔어요. 문 밖에도 안 나갔어요. 근데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또 밖에는 이 가족들이 있으니까, 내가 걸려서 혹시라도 식구들한테 이 전염이 될까봐.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걸린 건 아니었지만, 그 자가격리를 보건소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 기간이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사다 놓고 검사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의심스러우면 꼭 갔다 하세요. 자, 약국 가셔가지고, 코로나19 항원 자가진단, 비강검사 이것만 달라고 돼요. 자, 코로나19 항원 자가진단 기계죠, 이게. 약국에 있는 거 어저께 처음 알았어요. 어저께 거기 내일 행사 갈 장소에서 코로나19 검사 안전하다고 검사한 거를 확인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보건소 전화했더니 한 시간, 하루에서 하루 반 이틀까지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결과가. 어제 저녁 6시쯤 연락받았거든요. 내일 가야 되는데, 그럼 콧줄 했던 좀 약간 죄송하네요. 내일 아침에 가는 건데 아침 이제 10시 반 행사인데요. 도저히 그 맞출 수가 없잖아요, 혹시라도. 그러면은 가더라도 제가 행사를 할수 없는 입장에서 이 행사 주최 측에서 저보고 보건소에 가든지 약국 가서 이거 사다든지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처음 알았어요, 저도. 약국에 이게 있구나라는 거는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방송에서 광고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약국에서 파는 거는 저는 어저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동네 갔더니 오늘 11시에 온다고 해서 주변에 전화했죠. 그랬더니 주변 시민분한테 혹시 그 동네가 파나 좀 확인해 달라 있다고 사주시더라고요. 그거 받아다가 지금 어제 저녁에 받아다가 지금 오늘 검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코로나 혼자 걱정하지 말고요. 괜히 가족들 있는데 불안해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선옥에 하다가 각방에 비치하든지, 예, 식구들. 혹시 네가 뭐
부모님이 의상이 됐든 부모님 방에 하나 놔드리면 검사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면 하실 거고, 또 각자, 저도 마찬가지로 놓고 어머니 거고, 그 다음에 자녀분 있으면 자녀분 해놓고, 혹시 나갔다 와서 뭐 열이 난다든가 그러면 혼자 살짝 검사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검사 이제 분명히 하기 전에 서로가 사용설명서를 다 숙제해가지고, 왜 어르신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혹시 모르면 뭐 마스크 두세 개 쓰고 가서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자, 보관 온도 잘 지켜서 보관하고요. 이거 설명서도 여기도 또 있고 하니까 여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야, 이게 몇 프로나 정확성이 있는지는 여기 보니까 90% 이상이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자, 모든 거는 검사할 때 항상 손 씻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자, 1번은 손 씻는 겁니다. 지금 이제 42분입니다. 10시 42분이니까 자, 3분이면 끝납니다. 자, 3분 동안 자, 이제 용액은 다 발랐는데요. 자, 저는 지금 이렇게 처 한 줄. 그러니까 콧줄을 붓고 여기다가 이제 콧줄을 해가지고 코어를 해가지고 용액통에 용액을 네 방울 떨어뜨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한 줄이 나타났어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해본 결과는 저는 아직 뭐 2분 정도 남았지만 용액통 붓자마자 15분이 아니라 2분? 2분 정도. 몇 번 안 걸린 것 같아요. 또 15분까지 혹시 옆에 선이 나올까봐, 변화가 될까봐 전 기다리고 있지만, 바로 이렇게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한 선이 나왔어요. 자, 한 선. 자, 이건 정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15분은 채워보겠습니다. 자. 저 이렇게 검사할 것 같으면 매일도 하겠어요. 근데 저는 보건소에서 검사할 때는 이게 이런 게 아니고 컸어요. 크고 이렇게 안전망을 치고 그 장갑 낀 검사요원이 딱 청살살을 넣고 막 코에다 이렇게 하는데 아주 그냥 힘들어서 진짜 XX가 나올 정도로 힘들었었어요. 그때는 두 번 다시니까 못 한다고. 한쪽 할 땐 괜찮은데 이쪽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눈물 찔찔라고. 근데 한쪽은 참을 만큼 참았는데 두 번째 못 참겠더라고 이쪽은. 그래서 몇 번 뺐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야. 자, 지금 14분입니다. 이제 15분이 다 돼가요. 자, 처음 시작할 때 혹시 걸렸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약간은 있었어요. 왜냐면 저 모르니까 정확적으로 나는 모르니까 나 이제 이거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자 15분 지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한 줄 나왔죠. 자, 한 줄 키트 여기 검사지에 보면 자, 여기 이 부분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자 안전. 네. 자, 한 줄 나왔을 때요. 자,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나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으십시오로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게 안전이고요. 자, 두 줄이 자, 두 가지거든요. 자, 이게 한 줄 아니면 두 줄, 그죠? 영어 점점 두 개 돼 있죠. 예, 저는 한 줄에 가 있잖아요.
하나는 C. 전 C에가 있고 하나는 T에 있어요. T. 전 C에가 있습니다. 자, C, T에 두 개가 됐을 때는 이거는 자, 이거 두 개. 자, 보십시오. 자, 콜라 대조선이 C라인과 C염선 T라인에 모두 나타난 경우는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이 발견되었으며 코로나19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으십시오. 예, 두 줄일 때. 자, 또 무효일 때가 있습니다. 무효일 때는 뭐냐면 자, 무효일 때는 저는 여기 지금 C에가 있죠. C에. 자, 제 위에 보면 영어로 조금만 C에. T에가 있는 경우, T. 자, C가 아니고 T에가 있는 경우. 자, 자, 이렇게. 자, 여기 지금. 자, T에가 있죠, T에. T에가 있는 경우는 대조선 G라인이 결과창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유효하지 않는 결과. 자, 검사를 잘못한 거죠. 이런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T에 나타날 때는 검사를 다시 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아마, 두 개가 있나 봅니다. 지금 저는 16,000원짜리 갖다가 혼자 검사하고 자 하나가 남았어요. 하나가 검사 하나가 남았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가지고 있다가 쓰든가 아니면 식구들 주든가. 왜냐면 저도 또 백신을 아직 맞은 상태는 아니니까 또 상황을 모르니까 또 던지 저 식구 또 식구들이 한 사람 혹시 열이 나든가 하면은 이걸 한번 테스트 해보고 자 여러분도 자 가정에 꼭 비치하세요. 자 이거 자 코로나 19 항원 자가 진단 이거 약국 가셔서 하나 정도 사다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예. 나갔다 와서 열 나고 뭐 덥고 요즘에는 또 이 막 갑자기 더웠다 저 이렇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몸에 열도 날 수 있으니까 혹시 아, 내가 혹시 이게 아닐까 코로나 걸린 거 아닐까 의심하지 말고. 여기 사당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까지 가수 현강. 자, 코로나19 항원차가 진단 테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